마반냐 바람이. 네, 부모님들 반갑습니다. 먼저 저를 따라서 힘차게 해주시겠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 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백중 49일 기도를 개양을 했습니다. 49일 동안 참으로 열심히 우리 기도하셨죠? 네, 열심히 기도하신 우리 법님들께 찬탄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찬탄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탄.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현행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모든 부처님께 애경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두 번째로는 찬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양하겠습니다. 공양하시겠습니다. 보시하겠습니다고. 네 번째로는 자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남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법을 정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정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아홉 번째, 중생을 수순하겠습니다. 수순이란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섬기겠습니다. 열 번째는 내가 지은 공덕을 대양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법회보에 써드리고 싶지만 우리 법회보가 보시다시피 좀 글씨 좀 작습니다. 그래서 대폭 생략해서 적어놨습니다만 어쨌든 보현 행자의 서원, 보현 행원, 이 행원은요, 내 지식이 아니라 마음, 몸이 되어야 돼요. 마음보다도 저는 몸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된다는 것은 이 행원이 자연스럽게 내 몸과 마음으로 신구이삼업으로 자연스럽게 실천된다는 뜻이에요. 자연스럽게 실천돼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실천해야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의도적으로 실천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유사시에는 못 해요. 위급할 때는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도록 아예 습관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칠석법회 때 사심 없이 사랑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칠석법회 나오신 분들은 생각이 나시겠습니다만 사심 없이 사랑합시다. 사심 없이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은 다 해요. 인간의 속성이에요, 사랑하는 것은. 그런데 사심 없이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할 때도 가만히 보면 사심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좋은 학교를 못 갔으니까 내 아들만은, 내 자식만은, 내 딸만은 좋은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으로 파급성취 기도를 하고 또 내 아들을, 아따를 사랑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건 사심이 있는 사랑이에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사심 없이 사랑합시다. 그러면 여기 찬탄에도 뭔가 부사어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찬탄을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칭찬합시다로 바꾸고 싶어요. 칭찬합시다. 찬탄 아주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찬탄하시잖아요. 수보리 존자가 보살행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선남자 선녀이니 보살승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또는 안욕따라 삼보리심을 바라였을 텐데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리이까. 이렇게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먼저 하신 말씀이 있죠. 뭡니까? 한자로 하면 선제선자라. 착하고도 착하도다. 사실은 착하다보다는 훌륭하다가 맞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그렇게 칭찬부터 하시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의 언제나 그래요. 항상 그냥 대답을 하실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선제선제라,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라고 칭찬을 먼저 하시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찬탄하다, 칭찬하다 앞에 저는 부사어를 붙인다면 뭘 붙이고 싶냐? 습관적으로라는 말을 붙이고 싶어요. 습관적으로 칭찬합시다. 그냥 골똘히 생각하고 칭찬하지 않는다. 그냥 자연스럽게 좀 잘하는 것을 보면은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냥 참 잘했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칭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칭찬 잘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칭찬 잘 하십니까? 잘하는 걸 보더라도 그냥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잘하네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내뱉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칭찬을 하지 않는 사람의 심리에는요. 아, 내가 이렇게 칭찬하면 상대방이 나를 오히려 완만하게 보는 거 아니냐? 그런 심리가 있대요. 또는 칭찬해봤자 저 사람이 뭐 달라지겠어? 기뻐하겠어? 그런 심리도 있대요. 그래서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그런 연구를 했대요. 인지심리학과에서. 그 인지심리학으로 요즘에 유명하신 분은 아주대학의 김경률 교수잖아요. 그분이 쓰신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바로 칭찬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칭찬하는 사람의 심리와 칭찬받는 사람의 심리를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들은, 칭찬하는 사람들은 그걸 염려하는 게 상당히 강하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칭찬해봤자 그게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거나 만만하게 보거나 또는 해봤자 별로 감동이 없을 것이다. 감동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대요. 오늘 칭찬받는 사람은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쪽에서도 연구를 해봤어요. 칭찬받는 사람은요, 반대로, 아, 이 정도면 칭찬해줄 줄 알았는데, 아, 이 정도면 당연히 우리 CEO께서, 우리 사장님께서, 내 부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칭찬해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칭찬 안 하네? 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비중이 높대요. 그 두 가지가 비슷해요. 칭찬하는 사람들도 해봤자 소용이 있겠어? 라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칭찬받는 사람은 내가 분명히 칭찬받은 일을 했는데 칭찬 안 해주는 경우가 더 많더라. 칭찬받는 것은 한 20, 30%고 70%는 안 하더라. 대부분이 그렇게 느낀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세요? 내가 칭찬을 많이 받는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과분하게 칭찬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칭찬을 내가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체로 직장에서 또는 우리 뭐 봉사팀에서도 볼 수 있겠네요. 또는 공부하는 반에서 그런 칭찬을 내가 잘 안 받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과분하게 칭찬을 받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대체로 칭찬을 덜 받는다고 생각하신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칭찬을 해주게 되면은요 고래도 춤을 춘대요. 예전에 그런 책이 있지 않았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책이 있어요. 그게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약간 바꿨어요. 고래는 돌고래 춤추는 거 많이 봤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춤추지 않은 동물의 대명사는 코끼리 같아요. 코끼리 춤추는 거 보셨어요?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커스를 많이 보신 분들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일 춤추기 힘든 동물이 아마 코끼리가 아닐까 싶어요. 너무 육중하다 보니까. 발을 하나 들어 올리는데도 좀 걸리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춤추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 제가 그렇게 바꾸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칭찬하는 버릇, 습관적으로 칭찬하는 것, 그게 처세에 상당히 유용합니다. 부처님, 우리 보현 행자의 서원에 찬탄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겠습니다를 모든 부처님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부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 보현행원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죠.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 누구인데. 노래를 불러야지 가사가 생각이 나네.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들께 애경하겠습니다. 애경하오니. 그렇게 나오잖아.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을 생각해 보면은 현재의 부처님은 석가모니 불교라고 한다면 미래의 부처님은 모든 생명체예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깊이 믿고 또는 깊이 믿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믿게 된다면 그는 언젠가는 성불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부처님들은 모든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겠습니다는 바로 모든 생명체를 향하여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체를 찬탄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모든 생명체를 향해서 우리는 찬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뭐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이 모두 내 덕이 아니라 남의 덕 아닙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잠자는 데 사용하는 모든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직접 만든 것 얼마나 있는지 보세요. 저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조금씩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제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얻은 건데요. 그래도 그걸 만든 분들이 다 일손을 놔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일손을 놔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일종의 폐업을 했다고 하면 우리들이 직접 해야 되잖아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서로 나누어서 자기 특성에 맞게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모든 사람들 찬탄해야 됩니다. 모든 생명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생명체들 그들 중에 한두 가지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 생태계 파괴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벌이 다 없어지면 세상이 사막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우리 감사해야 돼요. 고양이가 없어도 세상을 지탱하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긴 한데 그럴 수도 있어요. 고양이가 없어진다면 반대로 그 쥐가 엄청 많아질까요? 보통 고양이가 없어져도 세상이 멸망한다고 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과 함께 사는 동물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대요. 그들이 다 멸종하면 지구가 유지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세상 생명체가 다 내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그리고 생명 아닌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공기가 없다면 물이 존재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볼맹이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지탱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세상 만물 모든 생명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생명이 은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찬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찬탄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또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칭찬하는데 상당히 인색하다. 그래서 칭찬을 의도적으로라도 하는 버릇을 들여야 된다고 많은 저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칭찬을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 습관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없는 칭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마음에 없는 칭찬을 뭐라고 하죠? 부자로. 아부라고 하잖아요, 아부. 뭐 어떤 분은 그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부하는 신하가 죽은 경우는 별로 없지만, 충원하는 신하는 죽은 경우가 많다. 그렇게는 이야기합니다만, 결국, 아부는 악업이 돼요. 그 순간에는 그게 자기한테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긴 악목으로 보면 본인에게 악업이 되는 거죠. 결국은 자신의 화를 불러온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는 복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부는 버리고 진심으로 칭찬하는 건 우리는 이걸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칭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칭찬에 대한 지침 제가 몇 가지만 적어봤어요. 우리 법회보에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칭찬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사람, 남 칭찬하기 힘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칠석법회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남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힘들다고 그랬죠. 칭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사람, 남 칭찬하기 힘들어요. 자존감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남이 잘하는 것 봐도 질투가 생겨버려요. 질투가 생겨서 칭찬이 안 나오고 오히려 뭔가를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단점이 머릿속에서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아 근데 말이야 말은 잘하지만 행동하는 것이 언행이 일치가 안 돼. 그렇게 바로 나쁜 점을 이야기해버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누군가가 칭찬하면 저도 옛날에 뭐 그런 버릇이 있다는 걸 제가 스스로 많이 발견했어요. 남이 막 칭찬하면 거기서 갑자기 토를 달아요. 토를 달아가지고 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단점이 있기는 하죠. 누구나 다 단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남이 장점을 칭찬하는 그 끝에 꼭 단점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자기 마음 잘 들여다봐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자기만 그렇다고 막 비관할 건 아니에요. 근데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알아차리고 그런 습관은 버려야 돼요. 그런 마음은 버려야 돼요. 근데 알아차려야 그게 버려집니다. 자기가 그렇다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가져야 돼요. 저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 아니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다 그 자체로 고귀하다. 가만히 보면은요,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게, 외모도 그렇고 어떤 것도 그렇고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이렇게 막 구분을 하잖아요.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그 일반적인 기준 가만히 보면은 늘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 제가 그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예전에는 얼굴이 엽적하고 푸짐하고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이쁘다고 평을 받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갸름한 사람을 이쁘다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넉넉하게 생긴 사람이 훨씬 더 잘생겨 보였어요. 저도 그랬어요. 좀 넉넉하게 보여야 믿음직스럽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요즘에 미디어에 세뇌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달리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기 관점이 아닌 거예요. 다시 잘 보면은 어떤 것도 아름답습니다. 자세히 보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나태주 시인이 그런 시를 썼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누구나 다 잘 보면 다 예쁘대요. 누구나 다 사랑스럽대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또 베스트셀러를 내신 김미경 씨라고 있죠. MKTV의 김미경 씨. 이분이 김미경의 마운 수업인가? 그런 책에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어린애 바라보듯이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어린이들 한번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보셨죠? 아이들이 보면은 이제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우고 그럴 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어느 날 기어다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면 모두 섰다 섰다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찬탄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이 힘든 세파 속에서도 살아남아있다는 것이 참 기특하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응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어린애라고 생각하고 어린애 바라보듯이 그렇게 부추겨주고, 남 앞에서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남 앞에서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죠? 자기 자랑이 돼가지고 오히려 미움받을 수 있어요. 남 앞에서 그러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좋게 세워주고, 너는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어. 라고 자기 자신을 어린애 바라봐 주듯이 기특하게 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칭찬해 주는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칭찬할 일이 생기면요, 즉시 칭찬해야 돼요. 칭찬할 일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칭찬해야지. 아,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칭찬해야지.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나중에 잊어버리더라고요. 잊어버리고 단점이 나중에 보여가지고 그걸 꾸지람부터 해. 그래서 칭찬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칭찬할 일이 생기면 그 즉시 칭찬하는 게 필요하죠. 칭찬할 때도 약간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생각이 안 나면 참 잘했구나, 훌륭하다, 잘했어, 그 정도만 해도 괜찮긴 한데 그걸 피드백이 되도록 해주면 더 좋대요. 예를 들자면 참 잘했구나, 그런데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물어봐주면 그 사람이 자기 방법까지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방법을 이야기해주면서 나도 도움이 되고, 왜 그 방법을 터득하게 되니까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남에게 설명을 하면서 달라지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열심히 분발합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우리 부장님이 나중에 또 저렇게 이거 어떻게 했지? 라고 물어볼지 모르니까 내가 이 방법을 확실히 터득해서 남에게 알려줄 정도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칭찬할 일이 생기면 즉시 칭찬하되 또 한편으로는 칭찬하는 방법도 좀 더 요령 있게 하면 좋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잘한 점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칭찬합시다. 이것도 자기계발서에서 대부분이 주장하는 거예요. 밝히면서 너는 노래를 했다고 하면 노래의 목소리가 아주 힘이 있어서 좋았어 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칭찬해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하려면은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건성으로도 참 잘했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려면은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면 상대방이 정말로 내 부장님이, 사장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고 이 일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시는구나 하고 더욱더 분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잘한 점을 밝히면서 칭찬하면 더 좋고요.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혼자 있을 때만 하지 말고 여러 사람 앞에서 칭찬을 해주면 효과가 더 커진답니다. 개인적으로만 칭찬해도 나름 괜찮죠. 그런데 여러 사람 앞에서 칭찬해주면 그분은 더욱더 분발하게 된대요. 이런 것은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다들. 많이 경험해 보셨죠? 특히 뭐 이 어린아이를 지도해 보신 분들, 학교 선생님들, CEO들 이런 분들은 뭐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중요합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라고 합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결과를 칭찬하거든요. 결과 잘 됐을 때만 칭찬해요. 근데 열심히 노력한 것도 칭찬해주고 마지막 결실에서는 안 됐더라도 그것 자체로 칭찬해주고 그러면 이분이 언젠가는 결실을 맺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정을 칭찬하는 것. 근데 우리는 결과를 너무 중시하잖아요.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과정에 충실하라. 우리 그건 수행에도 기본이거든요.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수행도 과정에 충실하라고 합니다. 오직 할 뿐이라는 말을 써요. 오직 수행할 뿐. 그걸로 인해서 내가 견성을 하니 알아하니 되니 붙다가 되니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오직 수행할 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과정이 제대로 되면 자연스럽게 일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그야말로 돈 안 드는 보시예요. 돈 안 드는 보시. 생각해보면 많은 보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진짜 코덱에 꽂히지면요, 그게 평생 가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냥 받았던 걸 다 위로가 돼버립니다. 근데 칭찬을 해준 것은 오래오래 기억이 남아요. 뭐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칭찬 한마디 듣고 결국 시인이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교과서에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나무가 누워서 자는 그림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나무를 그려오라고 했는데 그림을 그렸는데 생각해보니까 밤에 나도 누워서 자니까 밤에 내가 나무가 누워서 자는 것은 안 봤지만 나무들도 누워서 잘 것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 숙제를 내줬는데 나무가 나무를 눕혀서 그려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도대체 너는 왜 나무를 이렇게 누워서 그렸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나무들도 하루 종일 서 있으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자면 좀 편안할 것 같아서 누워서 재워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떤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때 제가 대답을 했어요. 저요? 해가지고 시인입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반 학생들이 전부 박수를 치라고 하고 막 칭찬을 해줬어요. 그 이후로 제가 시인이 꿈이 된 것 같아요. 칭찬 한마디. 다시 생각해봤어야 됐네. 칭찬을 속아서 어떻게 보면 시인이 된 것 같아요. 칭찬은 뜻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상 외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칭찬함으로써 우리는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이 보현행원이요, 제가 보기에는 성공의 방법인 것 같아요. 먼저 인사하는 거 성공하는 방법이고요, 습관적으로 칭찬하는 거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도 다 실천을 하지만 보현행원을 진짜 실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많이 합니다. 그게 일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이고 수행에서도 성공하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칭찬으로 한번 성공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선시 한 편 감상하겠습니다. 과로치어 선사의 사람 때문에 느낀 바 있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남을 헐뜯으면 남도 나를 헐뜯고 내가 상대를 잊으면 상대도 나를 잊는다. 내가 선행 베풀면 남들도 선행 베풀고 내가 강해지면 경쟁자들도 강해진다. 네, 너무나 쉽죠. 선시는 좀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쉬운 선시도 있습니다. 내가 헐뜯으면 남도 나를 헐뜯어요. 그러면 반대도 되겠네요. 내가 칭찬하면 남도 나를 칭찬한다. 우리는 이걸 실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칭찬하면 남도 나를 칭찬해준다. 모두들 습관적으로 칭찬해서 습관적으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른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마음 안내 바랍니다.